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 경제 TV 한상욱입니다. HRB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 상태 좀 많이 안 좋아서 조용조용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HRB 좀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양시장 어제는 투두개폈죠. 코스닥도 박살났고 코스피도 박살났습니다. 예, 푸틴의 내시 연설이 좀 있는데 뭐 이 부분에서 좀 명확한 악재가 해소가 되어줘야지 반대폭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HLB 흐름을 우리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HLB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초가에는 흐름이 나쁘지 않았어요. 흐름이 되려도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노터스라는 기업을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국내 1위 유효성 비임상 임상 실험 스타 기관인 기업이 노터스라는 기업이에요. 그쵸? 노터스라는 기업인데 이 주주가치 재고와 거래 유동성 강화를 위해 가지고 대규모 무상 증자를 진행을 했죠. 주당 신주 8배를 배정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무상 증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터스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자본금 38배가 넘는 303억 규모의 자본 잉여금을 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뭐 무상증자 여력이 좀 충분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도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를 하면서 최근 실적을 매년 갱신을 해왔습니다. 이런 비임상 CRO 분야에서의 국내 선두기업이잖아요. 누군가 물어볼까요? 노터스를 왜 도대체 지금 HLB에서 보냐. HLB 그룹하고 시너지 효과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국내 바이오 산업에 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약 개발 사업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비임상 생산 평가 수요도 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그래서 노터스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HLB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가 좀 같이 나와주고 있고요. 노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표적 항암제 리보시라는 앱 국내 판권을 보유한 HLB 생명과학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리보시라는 앱을 반려견 유산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HLB 생명과학이 지난 3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이런 허가용 IND를 좀 승인을 받아가지고 현재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이건 DDS를 활용을 해가지고 고형암 탈모 치료제 또한 해나가고 있습니다. 무진메디죠. 다들 기억하실 건데 인공지능 이제 딥러닝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을 운영하는 파미노젠 첨단 바이오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높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확실한 수익성과 미래 가치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부족해가지고 무상증자 단행을 했다 정도로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럼 HLB라는 기업을 봤었을 때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호재가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노터스는 막상 좀 많이 올라가졌지만 HLB 그룹주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해주지 않았어요. 이게 물론 이제 관련 기업이 바로 올라가준 건데 크긴 한데 HLB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31,000원이라는 박스권에 갇혀 있기도 하고요. 아스코라는 일정을 앞두고 나서 일정과 모멘텀의 길이가 좀 많이 남아있다 보니까 무리해서 주가를 끌어올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박살났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여러분 -2.7% -3%가량 빠졌고요. 이 정도의 수치가 빠진다는 수치는요, 그게 이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다 빠진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에서 좀 이런 물량이 좀 나와가지고 하방의 조정폭을 보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있었지만 그래도 노터스 이슈로 인해서 HLB는 충분히 오늘은 선방해줬다. 오늘 선방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너무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허브씨 TV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요즘 4층 채널이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쪽에 막 몇백만원씩 입금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시 마세요. 저희는 뭐 클래스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입을 안 받습니다. 저희 허브씨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의 클래스만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저희가 혜택 챙겨드릴 수 있는 부분 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카카오톡 아이디를 친구 추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 화면 보세요. 친구 추가 아이콘을 누르신 다음에 아이디로 추가하시고 허브2019를 검색하셔야 돼요. 돋보기에다가 허브2019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 4층 채널 가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꼭 조심스럽게 하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또 내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IP 체험은 저희가 7기가 다음주 월요일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이라도 들어오셔가지고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체험도 받아보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많으셨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